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여러분, 할머니가 지난주에는 황소가 된 스님 이야기 해줬지요. 네. 쇠알이 떨어져서 그거를 먹은 스님이 황소로 변해서 농부를 도와줬지요. 네. 그래서 이제 농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스님의 말씀을 실천했지요. 네. 우리 친구들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지내야 되지요. 네.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콩하늘과 송아지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콩 좋아하나요? 네. 할머니는 콩밥 좋아하는데요.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해요. 콩으로 만드는 음식은 뭐예요? 두부. 또 콩나물, 콩국수, 맞아요. 이야, 우리 친구들, 된장찌개도 있지요. 그래요. 이제 콩하늘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콩하늘로, 콩하늘과 송아지 이야기 속으로 출발!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콩하늘과 송아지. 옛날 어느 동네에 세 자매를 둔 집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세 자매를 한 자리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있을 할아버지 생신잔치를 미리 준비하라고 너희들을 불렀단다. 너희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보답해 드리려. 자, 내가 콩하늘 속을 줄 테니 이것으로 각자 알아서 장만하여라. 방으로 돌아온 첫째가 콩을 휙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아니, 요까지 작은 콩 하나로 할아버지 생신 준비를 하라니 참 기가 막혔어. 둘째 딸은 콩을 밭에 심기로 했어요. 언니는 콩을 버려버렸네. 나는 콩을 밭에 심을 거야. 땅에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겠지 뭐. 셋째 딸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콩을 바라보며 골똘히 뭔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셋째 딸은 산에 올라갔어요. 콩 하나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칡등불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올가미 위에다가 낙엽을 깔고 그 다음에 콩을 살짝 여러 개 얹어 놓은 다음 콩을 이제 살짝 얹어 놓은 다음 조용히 나무 뒤에 숨어서 있었어요. 잠시 뒤에 콩 한 마리가 콩 주위에 내려앉았어요. 주위를 살피던 꽁이 콩 가까이 다가가자 셋째 딸은 올가미를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랬더니 꽥 하는 소리와 함께 올가미에 이제 꽁이 발목이 이제 걸려서 발목에 올가미가 발목에 채워졌어요. 콩 하나로 잡은 꽁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병아리 한 상과 바꿨어요. 그래서 병아리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은닭이 되었지요.
어미 닭이 이제 되어서 큰 닭이 되어서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되었어요. 1년 후 다시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 생신이 되자 아버지가 세 딸을 모두 불렀어요. 작년에 내가 너희에게 콩 하나씩을 주었다. 그 콩을 어찌하였느냐 하니까 첫째 딸은 고개를 이제 콩을 버려버렸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우물쭈물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딸의 손에도 아무것도 지어져 있지 않았어요. 콩을 심기만 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마침 셋째 딸은 뒷마당에 메어두었던 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송아지를 장만해서 준비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언니들이 셋째한테 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송아지 어디서 났니? 설마 너무 송아지 훔쳐온 것은 아니겠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놀라며 어찌된 일인지 셋째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셋째 딸은 아버지가 주신 콩으로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콩을 미끼로 콩을 잡았어요. 콩을 잡아서 시장에 가지고 팔아서 병아리 한 상과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아리들이 아주 잘 자라져서 어미닭이 되었지요. 어미닭은 커서 이제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많이 이제 생겼어요. 병아리도 알에서.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어미닭이 100마리나 되었어요. 그걸 오늘 아침 일찍이 가서 팔아서 송아지와 바꿨지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할아버지에게 송아지를 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셋째 딸의 지혜와 노력에 크게 감사하며 셋째 딸한테 집안 살림살이를 모두 맡겼어요. 그래서 셋째 딸은 이제 모두의 기대대로 살림살이를 잘해서 모두 잘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이야기 속에 어려운 낱말 쉽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보답은 이야기를 재밌게 해준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골똘히는 셋째 딸은 콩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는 뜻이에요. 올가미는 멧돼지에게 올가미가 씌워줬어요 하는 뜻이에요. 미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혼자 낚시 바늘에 끼워서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하는 뜻이에요. 살림살이는 아버지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는 뜻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자,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봐요. 사파예요. 아버지가 세 자매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세 자매를 불러서 할아버지 생신 잔치를 1년 전에 1년 뒤에 있을 생일 잔치를 미리 준비하자고 말했지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세 딸에게 무엇을 줬나요? 콩 하나. 이야, 우리 친구들 잘 맞춘다. 그랬지요. 네. 콩 하나씩을 줬지요. 그런데 콩 하나씩을 줬는 언제 그 다음에 세 딸에게 아버지에게 콩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고 물었지요. 네. 그랬는데 첫째 딸은 어떻게 했나요? 어려워. 이야, 우리 친구들 잘 맞춘다. 둘째 딸은 나요.
첫째 심었지요? 네. 셋째 딸은요? 아이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한다. 골똘히 생각했지요? 네. 아이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자, 이제 아버지가 내가 작년에 너희에게 콩을 주었다. 그 콩을 어찌하였나 하고 물었지요? 네. 그랬더니 어찌해서 이제 그 콩에 이제 어찌하느냐 물었더니 첫째하고 둘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네. 네. 셋째 딸한테는? 송아지가 있었지요? 네. 아유, 억수로 잘한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는, 셋째 딸은 뒷마당에 메워뒀던 송아지를 어떻게 하려 했나요?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준비했지요? 네. 콩 하나리 송아지가 되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콩 하나,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콩 하나 얻었지요? 네. 콩 하나를, 이제, 산에 올라가서, 꽁을 잡았지요? 네. 꽁을 잡아서, 시장에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병아리 한 상을 사왔지요? 네. 병아리 한 상이, 이제, 뭐를 변했어요? 어미다 큰 닭이 변했지요? 네. 큰 닭을 팔아서, 큰 닭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라서. 큰 닭이 100마리나 되었지요. 네. 그래서 송아지가 이제 생겼죠. 다 팔고. 네. 아이고 우리 친구들 이제 이야기 잘 들었지요. 네. 자 마무리합시다. 셋째 딸은 콩을 콩으로 보지 않았지요. 네. 이제 좋은 생각을 해서 콩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이 송아지로 변했지요. 네. 여러분 셋째 딸처럼 지혜가 있는 하루가 됩시다. 네. 자, 오늘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한테 올가미를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 발에 탁 한번 당겨 보세요. 자, 세게. 세개 한번 당겨보세요. 한 세 사람 할게요. 자, 할머니가 딱 당겨봐요. 그러면 쫙! 할머니, 이래가 올가미가 채워지는 거예요. 올가미 뜻은 이거예요. 자, 또 한 분 더. 아이고, 이거 미리 만들어놔는 이렇다. 부어질란다. 자, 한 분 더. 또 다른 친구들, 저기 친구들 한 분만 더 하고 그만합시다. 자, 한번 해봐요. 저 친구들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앞에 친구들 이제 그만하고, 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들이 바빠서 많이 못하고, 다음에는, 자, 한번 당겨봐요. 이야, 아이고, 야. 이제 딱, 꽤. 할머니가 꽁이라면 꽤. 하는 소리를 내지요. 자, 자, 선생님들이 바빠서 자 됐어요. 놔두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으니 마침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잘 들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예전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 우리 전통문화 개성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 한 지가 8개월 됐죠. 8개월 정도 됐는데 매일같이 어린 집에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우는 아이를 할머니 제가 매일 가는 주마다 아 너는 너무 잘한다 칭찬을 매일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6개월 지나고 새학기가 되면서 울지도 않고 너무 이야기를 잘 듣고 똑똑한기라 그 질문 대답하겠죠. 그것도 너무 잘하고 그랬어요. 그게 기억에 남고 또 아이들은 산산한 아이들은 저는 야단하기보다는 칭찬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 아이를 6세 반 아이인데
매일 누워서 듣고 움직이고 선생님한테 붙어있고 그랬는데 매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진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구나. 할머니 말씀도 잘 듣네. 오늘은 멋지다. 우리 친구들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좋아지 진짜 어젯해졌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야단하기보다는 칭찬을 우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기 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가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해맑은 아이들이 너무 좋고 손자 손녀처럼 이야기하듯이 언제까지나 이야기 할머니를 계속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